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남한의 왕구, 남한의 산골 농장.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할 만한 땅입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땅은 평수가 큰데요. 총 평수가 1766평입니다. 자, 우리 땅 안에 지하수 관정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차만 연못도, 작은 연못도 파져가 있습니다. 낚시가 될라나? 일단 우리 땅주인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낚시가 될란가 안 될란가. 자, 우선에 우리 땅, 우리 농장 위치를 간략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제가 하단부부터 훑어서 상단으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갑니다. 자, 우리 땅, 우리 농장 하단부부터 쭉 훑어서 상단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입니다. 여기가 어디고, 상전보 동네 바로 그 제일 뒤편에 있는 산골 농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 포장은 되어 있고요. 진입도로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진입에도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상정보 뒤편에 있는 농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장은 농막 한동, 정자 한동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문이다. 자, 대문. 그리고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봄에 꽃피면 정말 예쁘다 하는데, 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담 사이사이에 지금 호두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왕번나무. 그 다음에 뭐 유실수가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 지금 앞자락에는 지금 호두나무가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넓은 텃밭이겠다, 그죠? 텃밭. 자, 요 라인은 호두나무가 식재되어져 있다. 호두를 많이 딴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총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중간단에 지금 서가 있거든요. 요 지금 아랫단 있죠? 아랫단 요것도 우리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축대 공사를 하려다가 또 사정이 생겨서, 겨울이다 보니까 축대 공사를 안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저쪽에 지금 하우스에 닭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그거는 똥개 하우스가 있다, 닭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따, 호두 많이 열리겠지. 나무가 없는 게 없다. 자, 텃밭은 지금 울타리가 처져가 있는데요. 밭작물 재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짐승들 그 들어오지 말라고 철망으로 울타리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텃밭입니다. 그리고 작은 온실 하우스. 자, 요거는 이제 온실 하우스입니다. 자, 텃밭 받고 그 다음에 자연석으로 잘 쌓여진 농막 하우스로 갑니다. 에따. 자, 요거 이제 우리 농장 농막입니다. 농막이고 지금 우리 농막은 총 6평인데요 앞에 달아내는 부분 있죠. 달아내는 부분은 우리 저 농장 사장님께서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될 시 그런 문제 때문에 요 앞에 부분은 철거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니까 그 점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자,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자, 농막 뒤편에 수도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막 안에는 오늘 보여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저 농막, 우리 사장님께서 철거를 해 주신답니다.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농막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농막 안에는 방이 한 칸,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간단에서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래된 그 농장이기 때문에 뭐 축대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죠? 정자가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 요 여름에 앉아가 친지분, 지인분들 오셔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 아마 세상 시름 다 잃어보고 잊어보고 니네 도리 요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소주 한잔 하고 막걸리 한잔 하고 삼겹살 굽어가 지긴다. 참 기둥 두께 봐. 와, 이 정자 요 지나는 요 간만에도요
우리 저 주인께서 상당히 공을 들이가 지은 것 같아요, 그죠? 마룻바닥 봐. 이야, 정자가요, 잘 짓다잉. 자, 그리고 정자 옆에 이렇게 수도가 또 설치되어져 있고요. 각종 조경수, 감, 뭐 유실수가 엄청 지금 심겨져 있어요. 요 뒤에는 또 묘원이 잘 조성되어 있네요. 뭐 산 뒤편이다 보니까 방법이 없다. 자, 묘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정자 한동, 참한 정자 한동.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생각됩니다. 나는 저런 거 보면 좋더라. 내 땅에도 정확하게 지나야지. 자, 요거는 이제 그 지하수인데요. 30m 팠답니다. 30m 소공 지하수, 관정입니다. 30m 팠답니다. 그리고 뺑 돌아가면서 전부 감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감나무, 호두나무, 뭐, 복숭나무. 없는 게 없대요. 자, 지금 우리 땅 안에 있는 연못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연못을 보고 있다 하는 거. 연밭이다, 연밭. 아따. 바람이 오늘 차다. 다시 뭐 겨울로 돌아가나 어쩌나노. 자, 요 저 하우스는 지금 닭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하우스 뒤편에 그 똥개 강아지 집입니다. 개 하우스입니다. 개 하우스. 뷰가 좋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산이 빌무산. 빌무산이 바라보이고, 서쪽편으로는, 이쪽편으로는 지금 보면은 또 가야산이 살포시 보이고 합니다. 이곳은 연못입니다. 연못. 작은 연못. 자, 우리 땅 좌향은, 서향입니다. 서향. 지금 저쪽편 산 있죠? 저쪽편이 이제 서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남서향으로 농막주택을, 방향을 틀든지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남서향으로 농막주택 방향을 틀면 되겠다. 자, 우리 농장은 1단, 2단, 3단으로 이루어진 농장이다. 하단에는 축대공사를 좀 쌓아야 되겠다. 상단에는 정자 한동이 설치되어져 있고, 중간단에는 지금 농막이 설치되어져 있다. 그 농막 6평 외에 나머지 공간은 우리 농장 주인께서 철거를 해 주신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말마다 유유자적하게 새칸 농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도 충분하게 있고, 연못도 있고, 뭐 전기 다 인입되어져 있고, 정화조 설치되어져 있고, 농막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에 찍는 걸 좀 꺼려 하셔서 안 찍었습니다. 자,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남안의 농장입니다. 땅값 대비 또 위에 지상물, 나무, 농막, 정자 요는 가격 플러스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농장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매물로 나와 있다. 평수 대비 저렴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산골 농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은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하시면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